안녕하세요. 저는 배재희라고 합니다. 현직 교육자이고 대한민국 교원조합 건강한 보수주의 교육관을 천명한 유일한 교원단체인 대한교조에서 특수교육분과 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혹시 후일담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1990년대 한국 문학계에는 후일담 문화, 후일담 장르라는 게 잠시 유행을 했었습니다. 후일담이란 지나간 것들을 돌아본다, 회고한다 그런 정도 뜻일 텐데요. 90년대 문학의 특징이 되게 그렇습니다. 80년대 운동권 세대들의 후회, 회한, 반성적 정서들을 담은 작품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뜨거웠던 것들이 다 식어버린 후 좀 처연하고 서늘한 시선으로 과거 디테일들을 되짚어보는 그런 반성적 사조랄까요? 후일담은 90년대만의 것은 아닐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기억하고 후회하고 다시 떠올립니다. 지금 2014년에도 후일담은 필요할 겁니다. 시간은 점차로 많은 것들을 표백해버리기 때문이죠. 표백, 지워짐을 막는 힘은 기억뿐입니다. 저희 교원단체를 대표해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된 이유도 한국 교육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과 함께 기억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저희 대한교조는 특별히 2023년 한 해 동안 시사성 있는 여러 주제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교육 이슈라고 하지만 사실 한꺼풀 벗겨보면 상당히 정치사회적 함의가 있는 사건들이었기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2023년은 많은 교육자들이 비극적이게도 연쇄적으로 목숨을 끊고 고통스러운 송사에 휘말리셨고 또 이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아주 논쟁적인 대규모 파업도 있었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2023년 자체가 딱히 특별했다기보다는 숱한 교육계의 모순들, 일종의 부조리들이 사회적 압력 속에 눌리고 눌려있다가 서희초라는 강남의 한 학교에서 젊은 교사가 사망하게 되면서 일거에 터져버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한국 교육의 구조적 이슈는 단순히 교사, 학부모 간 대립, 교권 대 학생 권익 같은 흔한 콘트라스트, 대치 국면을 넘어섭니다. 글쎄요, 훨씬 이데올로기적이랄까요? 중차대한 사회적 방향성,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잠재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대체 왜 교육 문제를 주목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기성세대시라면 지금 20, 30대들의 모습을 보시면 어떠세요? 낯설고 꽤 당황스럽지 않나요? 그런데 그 모습은요. 이미 10년 전에 저와 제 동료 선생님들이 다 미리 겪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자라고 자라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지금 함께 부대끼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앞으로 10년 후 한국 사회가 어떤 면모일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이 순간 학교 현장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학교는 미리 겪는 미래입니다. 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한국이란 나라 앞으로 꽤 만만치 않겠구나 싶으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몇 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목만큼은 좀 거창하게 지었습니다. 후일담, 한국 교육의 2023년과 그때 그 사람들. 첫 번째 주제는 정서적 학대와 한국의 교사들입니다. 당대 교사들이 줄소송 겪고 있기도 한 이슈입니다. 개인적으로 제 동료 교사들도 유독 많이 겪어서 더 마음 시린 이슈입니다. 최근에 유명한 인기 웹툰 작가께서 장애가 있는 본인 자녀가 학교에서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특수교사를 고발했고 이게 실제로 기소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단체에서는 인터뷰도 하고 성명서도 쓰고 국민권익위 같은 기관 면담도 하고 분분히 활동을 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정서적 학대는 좀 들여다볼수록 참 묘합니다. 학대라는 단어의 불온함과 무게감 그리고 정서적이라는 표현의 추상성이 만나가지고 대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찍이 여러 교사들이 2000년대 이후 이 정서적 학대 죄명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교편을 놓아야 했습니다. 현재 웹툰 작가의 자녀를 지도한 특수교사 선생님도 같은 죄목으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더 급한 마음으로 사실 이 영상을 찍습니다. 컨셉트 클립이라는 말 아십니까? 클립은 스물스물 기어가는 느릿하게 퍼지는 대략 그런 뜻입니다. 컨셉트 클립은 우리말로 하면 개념의 점진적 확산, 개념의 변형 이런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이 클립은 재료공학, 토목건축 분야의 용어였습니다. 소재가 차츰 변형되고 하중을 받은 고체가 시간이 흐르면서 뒤틀리는 그런 상태를 뜻했습니다. 그러다가 사회학, 심리학 분야에서 인용되게 되는데요. 즉 애초에 설정된 개념이 점차로 의도치 않게 변화되는 것 혹은 개념이 마구마구 확장되어가는 경우 이런 것을 개념적 클립, 콘셉트 클립이라고 합니다. 하버드대학교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진열대에 과일들이 잔뜩 쌓여있고요. 사람들은 그 중에서 잘 익은 과일만 골라서 구입해갑니다. 이제 연구진들이 익은 과일의 숫자를 줄이고 좀 덜 익은 과일을 늘려놓습니다.
그러자 소비자들은 이전과 달리 좀 덜 익은 과일도 마치 익은 과일인 것처럼 인식을 하고는 구입을 해갑니다. 쉽게 말해서 익었다, 덜 익었다의 처음 기준이 변화한 거죠. 이런 실험도 있습니다. 피 실험자들에게 여러 표정의 얼굴들을 보여줍니다. 위협적인 얼굴, 덜 위협적인 평이한 얼굴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위협적 얼굴 노출을 줄이고 덜 위협적인 인상의 사람들 사진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정도면 중립적이야 라고 판단했던 표정들까지도 위협적인 표정으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기준이 변한 거죠. 이런 게 컨셉 크립입니다. 그런데요, 과일이나 사람 인상에 대한 평가 정도야 변하는 게 뭐가 큰 문제겠습니까만, 만일 범죄의 여부, 경기에서 반칙 여부, 종양인가 정상세포인가 여부, 이런 판단에 있어서 극도로 엄정해야 되는 이슈까지도 콘셉트 크립이 발생하면 아주 곤란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념과 법 원칙에 합의된 제도적 결과물이라면 그 개념과 원칙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개는 그렇지 못하죠. 특히 교육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게 학대인가 아니면 정상적인 교육인가 이런 판단도 대개는 콘셉트 크립 현상에 의해서 점점 과잉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개념 크립 현상의 장점도 있습니다. 이전보다 사회가 더 섬세해지고 전에는 주목하지 않던 작은 문제까지도 지각하고 판단해서 문제 해결에 나서게 해줍니다. 이젠 소변을 좀 놓다고 해서 감히 아이의 옷을 벗기고 소금 받으러 다니게 하는 가정은 없습니다. 사회가 진보한 거죠. 하지만 애초에 문제가 실제로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 찾기에 골몰하면서 급진적 제스처를 남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는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빈곤, 문맹과 폭력, 아동 사망률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굉장한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대다수 사람들은 세상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믿어요. 이런 기묘한 비관주의는 콘셉트 크립의 결과입니다. 개념의 사례가 줄면 그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을 더욱 확장해서 계속 통계적 나쁨, 부정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정서적 학대란 사실 한국에서 근래까지는 썩 익숙치 않은 개념이었습니다. 초기 심리학에서 학대는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도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의미가 명확했고 당연히 학대 여부의 판단이 쉬웠습니다. 누구나 이건 아니지 하면 학대였고요. 에이 이전 이런 정도면 뭐 하면 학대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통념적인 판단의 영역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분야에도 점차로 콘셉트 크립이 발생하면서 개념 규정이 대책 없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겁주기, 비하, 보살핌의 결여, 방임으로까지 정서적 학대의 범주가 늘어났습니다. 대체 방임은 어디까지가 방임인가? 시간, 정도, 애정 표현의 빈도수가 논란되기 시작합니다. 보살핌의 결여는 또 어느 정도 부족함, 결여를 뜻할까? 학대의 범위만 늘어난 게 아닙니다. 학대 개념이 흐릿해지고 한없이 모호해진 게 더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게 오늘의 주제이자 가장 논쟁적인 이슈인 정서적 학대입니다. 경미한 걸 넘어서 모두가 헛갈릴 만한 미묘한 상호작용까지 싸잡아서 학대적 현상이라고 부풀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 재판부에서 밝힌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정의와 규정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문자적으로 정서적 학대가 표기된 법조항은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입니다. 여기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유일합니다. 과연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은 무슨 뜻일까요? 법원 판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의 판례는 이후 판결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으로 작용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서적 학대 행위는 신체적 학대 행위와 달리 언제나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는 것은 아니며 신체적 손상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에 이르지 않는 유형력의 행사도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니까 몸에 손상을 주지 않아도 정서적 학대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전히 행위 자체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헌법재판소에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정서적 학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 구체적으로는 아동에 대한 악의적, 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폭언, 위협,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억지로 음식을 먹게 하는 행위, 특정 아동을 차별하는 행위, 방 안에 가두어두는 행위, 아이를 오랜 시간 벌을 세우고 방치하는 행위, 찬물로 목욕시키고 밖에서 잠을 자게 하는 행위, 음란물이나 폭력물을 강제로 시청하게 하는 행위 등. 자, 훨씬 구체적입니다. 굉장히 통상적이고 사회통념상 수용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눈썰미 있으신 분이라면 확 깨닫게 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방 안에 가두기, 억지로 음식 먹이기, 찬물 목욕, 음란물 시청, 밖에서 잠재우기. 근데 이건 학교 현장의 상황이 아니죠. 헌재가 주목하는 정서적 학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육이 아닌 보육, 육아 과정에 대한 법적 지침이자 처벌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드라이하게 설명하자면 학교가 아닌 가정에 대한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교사가 아닌 학부모를 향한 엄중한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실제 통계를 보시죠.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문과 정확히 일치하고 잘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학교와 가정, 가정과 학교, 이 정서적 학대 문제에 있어 날것의 진짜 현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하는 아동학대 주요 통계의 최근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 82.7%, 대리양육자 10.9%, 친인척 3.1%, 타인 2.0%, 기타 1.5% 순입니다. 부모와 가족들이 학대 범죄의 핵심에 해당합니다. 유초중고 선생님은 총 6.1%에 해당합니다. 자, 이분들이 밥을 굶기거나 유기했을까요? 신체적 성적 학대를 저질렀을까요? 아닙니다. 거의 다 정서적 학대입니다. 학교 생활 중의 불편함, 자녀가 교사에게 듣는 꾸지람, 심지어 상벌점까지도 사실상 소송 목적의 숫자들입니다. 우리가 직면해야 할 아동학대의 현실은 이겁니다. 91%가 부모, 친척 등 가정 내의 양육과정에서 벌어지는 게 아동학대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헌법재판소의 사례 설명이 그 명확한 반영입니다. 애초에 아동학대란 가족 간의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구절을 급진적으로 해석하는 풍토 속에서 마치 교사가 학대의 주역이냐, 교육기관이 학대의 현장이냐, 개념적 도치가 발생한 겁니다. 사실 교육 현장에서 정서적 학대를 운운하는 것은 거의 블랙코미디입니다. 대낮에 수많은 인파, 교육 전문가들로 가득한 공공기관에서 정서적 학대를 운운하다니요. 현실은 명확합니다. 이 나라에서 정서적 학대의 장은 명백히 가정입니다. 저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 양평에 있는 정인이, 고 정인이 묘역을 찾곤 합니다. 그 아기는 저희 딸과 같은 연배의 아기였어요. 저는 그곳에서 숨진 아이들의 묘역을 둘러보며 풀꽃을 쓰다듬고 기도를 드립니다. 교육자로서, 또한 부모로서 제 인격과 지위, 생각들을 가다듬습니다. 저 역시 가정에서는 흠이 많고 아이 앞에 부끄러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아이를 앞에 두고 부부싸움 벌인 부부가 정서적 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아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결혼하신 여러분, 부부싸움 많이 하시죠? 아이 앞에서 언성 높이기도 하시죠? 저도 부끄럽지만 아내랑 아웅다웅하고 그때 하필 아이가 곁에 있기도 합니다. 육아 과정에 스트레스가 크죠. 그런데 부부싸움 중에 아이가 느끼는 불안, 괴로움, 그 실존적 상처는 무척 큽니다. 그거 학대라고 몰아세우면 충분히 정서적 학대입니다. 그런데 부부싸움 좀 했다고 아동학대범으로 내몬다면 과연 이 나라에서 부모와 함께 살 수 있는 아이가 몇이나 있겠어요? 현실론이 분명히 작용하고 정서적 학대는 형사법적 처벌보다는 교화, 캠페인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이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런 상식적인 로직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인권 옹호라는 대명제 아래 극도로 비현실적인 교사에 대한 응징론이 있고 그 수단이 바로 정서적 학대 규정인 겁니다. 가정과 학교에서의 아동 인권 기준을 지금 전혀 달리 두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 교원단체에서 그럼에도 우리는 선생이니까 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2023년 교육계 사태를 둘러싼 내용들을 일별한 백서를 출간했는데요. 전자책으로 구글 플레이나 리티북스에서 무료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아마 숨이 턱턱 막히고 눈물이 핑 도는 사연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어느 아이에게 벌점도 아닌 상점을 주었다고, 반성문을 쓰게 했다고, 복장 불량을 지적했다고, 그 모든 것들이 학대에 해당한다면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일상적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부모 자녀 간의 커뮤니케이션들이 학교에서 학생 교사 간에는 모조리 학대 범죄에 포함될 차이입니다. 정부의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서 봤듯 학대의 장과 학대 신고의 장이 전혀 다른 겁니다, 지금. 이런 것을 우리는 생사람 잡는다고 평합니다. 부조리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학부모이고 장애 가족입니다. 하지만 학부모님들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은 당연한 불만과 불편함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좁은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수십 명의 학생과 한 명의 교사 간의 미묘하고 복잡다단한 커뮤니케이션들을 학대로 지목하기 시작하면 교육은 가장 밑둥에서부터 중단됩니다. 흔히 사회학에서 말하는 교실 붕괴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교사들이 공포에 떨기 시작하는 거죠. 사회적 규범, 룰을 가르쳐야 하는 교육기관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급진적으로 규범부재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규범부재를 기본값으로 겪은 아이들은 자라나고 앞서 말씀드렸듯 10여 년 후에 우리 사회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교육 붕괴는 사회 붕괴입니다.
오늘날 점점 더 많은 학부모들이 교육소송을 겁니다. 학대의 의미에 관한 무분별한 컨셉트 크립으로 인해서 교육자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극단적으로 부풀립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상대를 무너뜨리려고 자기 불만, 불평, 불행을 과장합니다. 소송이란 기본적으로 절제가 없습니다. 파멸시키거나 파멸당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어른 세계의 이 같은 무정한 갈등 해결 방식이 어쩌다 아이들의 학교 현장에서 거침없이 이용되는 걸까요? 실제로 지금 교육소송전으로 유명한 웹툰 작가의 경우 그 해명문은 너무나 슬펐습니다. 해당 교사와 사건 관련해서 진지하게 얼굴 마주보고 대화 한 번 없이 소장부터 써내려갔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슬픕니다. 유명 웹툰 작가 학부모도 왕의 DNA에 운운했던 고위 공무원도 여튼 교육자에게 평소 부정적 감정이 있었거나 법적 응징을 원했던 이들은 누구라도 정서적 학대라는 낯선 칼을 휘두릅니다. 사실 소송에서 상대편을 괴물로 만드는 것만큼 손쉬운 길은 없습니다. 학대라는 무서운 표현 앞에 감정선이 건드려지지 않는 분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렇게 엄정한 개념 규정보다는 무분별하고 극단적인 낙인 찍기가 횡행하게 됩니다. 수많은 교육자들이 그렇게 감옥 담벼락을 걷게 되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인권운동가에게 도발적인 문제 제기를 했던 바 있습니다. 이 웹툰 작가와 송사 중인 특수교사의 학대를 엄벌하라 이런 성명서를 받고 다니던 분이셨는데요. 제가 그분께 정중히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이렇게 묻겠습니다. 우리 교사들도 아동학대 의심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교사들이 불법 녹취를 자행해서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학부모들의 적나라한 대화들을 채증한다면 거기서 학대 의심의 대화들을 포착해낸다면 귀하는 당당하실 수 있는가? 악의적 편집과 임의의 녹취에도 무탈할 만큼 무결한 삶을 살고 있으신가? 그래서 타인에게 학대범이라는 성토를 하시는가? 그분은 무슨 답을 해주셨을까요? 그때로부터 두 번의 계절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아마 당혹스러우셨을 겁니다. 교사를 향한 잣대가 학부모인 자신에게도 향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별로 못해보신 듯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학대교사라는 말은 가설의 개념입니다.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송용 서류에서나 오르내리는 부존재의 존재입니다. 정서적 학대 규정은 통상의 가정 환경에서 부모 자식 간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논해져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가정 나름의 학대 레벨, 학교에서는 학교만의 학대의 인권 레벨을 두는 것은 명백히 부조리합니다. 인권이란 보편적이고 항상성을 띠며 상황, 여건,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 판결의 수위도 납득 가능하도록 명문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2015년 판결문은 그 중요한 참조가 될 것입니다. 학부모님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처우와 권익 보장에서 가정보다 일견 후퇴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수많은 또래 학생들을 지도하고 관리 감독하는 교사에게 있어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속상함, 불편함, 처우의 불만감을 다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어른이 아이들의 불평과 불만에 어쩔 줄 몰라하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옳지도 않습니다. 어느 정도 배격감, 불편함, 서운함과 부적절한 애티튜드, 그런 감정들은 교육이라는 장에서 학생들에게 수긍되어야 합니다. 인생은 무균실의 배양토가 아닙니다. 학교에 대해 황당한 이상론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는 최근 성명을 냈습니다. 가정에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이상적인 사랑과 교육을 교사에게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저는 이중의 정체성을 지녔습니다. 그렇기에 양측의 고뇌를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2023년을 회고하면 이따 학부모님들의 진지한 성찰을 요청드리게 됩니다. 교육은 사회적 규준 아래 공적 역할을 해야 하고 그 공적 롤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일정한 권리 주장의 유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은 형해화됩니다. 부당한 어른들의 괴롭힘에 숨져간 수많은 이 땅의 아이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고통 속에 삶을 내려놓으신 여러 선생님들을 기억합니다. 이 기억이 단순한 기억으로만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